자, 시간에는 간경화, 그리고 소화기, 위장이 약하다. 위장이 약하다. 또는 잘체한다. 간경화. 이게 초점을 맞춰서. 자, 우선 위장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거 간. 위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위장이고. 그 뒤에 가려 있는 게 뭐예요? 노란 거. 네? 그게 췌장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쓸개, 담나. 그래서 이 쓸개에서 또 간에서 이 관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 쓸개 안에 있던 또는 간에서 생산하는 담즙을 이렇게 여기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위장, 여기서부터 여기는 십이지장. 십이지장이 끝나면 이제 소장, 큰 소장, 꾸불꾸불한 거. 그래서 췌장하고 십이지장하고 그 다음에 이 담관이라 그래요. 담관이 여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담관이 뭐하고 만나냐 하면 여기 췌장에서 오는 관이 또 있어. 그거하고 만나서 십이지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간에서 생산하는 담즙도 십이지장으로 오고, 췌장에서 생기는 여러 종류의 소화물질도 십이지장. 이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된다는 것은 이런 모든 물질들이 간에서 생산하는 담즙, 췌장에서 생산하는 소화물질 이런 게 이제 다잘 생산이 돼서 자, 그러면 자, 위장을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요거는 췌장이죠. 요거는 위장을 잘라버리면 췌장이 이제 노출돼서 보이죠. 요거는 쓸개를 여기 잘라가지고 내부를 보여주고, 그래서 여기 보면 구멍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췌장에서 오는 관, 간에서 오는 담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참 희한하게 돼 있죠. 자, 위장을 봅니까? 확대해 봅시다. 여기 이제 위장을 싸고 있는 막이고, 그 막을 살짝 벗기면 근육층이 세 층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이 근육층, 그 다음에 이렇게 근육층, 또는 이렇게 근육층. 아주 근육이 가는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위장은 온갖 방향으로 다 주무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물었다가 또 이렇게 주물었다가. 자, 거기에 있고 이제 맨 안쪽에는
이렇게 이런 이런 이제 내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여기 있고 요거를 위액이라 그래요. 액. 자. 그런데 요 위장 내막을 떼내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위장 내막 세포들인데 쭉 해서 이런 깊은 뭐가 있어요? 골이 있어. 그래서 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은 별로 크진 않지만은 이 표면적은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 이제 위 소화 효소를 생산하는 거죠. 소화 뭐 정식으로 하면 소화 효소라 부르고 그냥 적당히 부르면 소화제라고. 그래서 그건 어디서 생산하냐 하면 요 위장 세포들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위장 세포들은 이렇게 보면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자, 좀 더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 핑크색, 빨간색 세포가 있죠. 요거, 요거는 염산을 분비합니다. 염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일 많은 세포가 어느 세포예요? 이런 세포입니다. 이런 세포들은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르스름한 세포들은 이렇게 파르스름한 세포들 있죠. 얘들은 소화물질을 생산. 끈적끈적한 점액은 왜 생산하게? 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산이 이게 굉장히 센 산이에요. 그래서 위산을 뽑아내가지고 이런 피부에다 묻힌 피부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만큼 산성이 강해. 그러니까 위장 자기가 생산해낸 위산으로부터 위장 자체를 보호해야 돼. 그 보호하기 위하여 끈적끈적한 점액을 생산해서 보호막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각 세포 속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유전자가 들어있죠. 유전자. 그렇죠? 그래서 이 세포들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이 활동을 잘하면 위장은 건강한 거예요. 그 장이 약, 위장이, 위가 약하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위장 세포들이 활동을 잘 못한다. 재할 일을 잘 못한다. 그렇게 소화가 안 되고, 잘 재하고. 그러면 위장이, 위가 약하다. 위가 약하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잘 재하죠. 그렇죠? 그거는 위장 세포들이 제 본래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은 결국 위장 세포 속에 있는 뭐가? 유전자가 활동을 잘 하지를 못한다. 결국 유전자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 병은 유전자하고 상관없다는 병 하도 없어요. 교통사고 빼놓고. 자,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앓고 있는 만성적 질환은 전부 다 유전자의 문제야. 그러니까 위가 약하다, 잘 체한다, 뭐 이런 거
소화가 불량이다. 이게 전부 위장세포 속에 유전자가 작동을 잘 안 해서 그렇다. 위가 자꾸 쓰리고 아프다. 위염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끈적끈적한 점액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다. 이 말이야. 점액을 생산 못하니까 위산이 위를 직접 뭐예요? 자극을 하니까 위가 아프고 염증이 생겨서 그거를 위염이라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유전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만 켜지면 뭐 무슨 병이든 그냥 다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소화불량이다는 말은 이 소화 물질, 소화제를 생산하고 있는 유전자가 꺼져서 활동을 안 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국에 가서 뭐 소화제 사 먹어야 돼. 그 소화제는 누구 건지 아세요? 소. 예. 예. 사람들 소고기 때문에 소를 도축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이제 소가 생산해낸 소소화제를 추출해다가 알약 속에 집어넣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그거 먹는다고 나아요? 일단 소화가 좀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또 다음 밥 먹고 또 뭐예요? 또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약은 죽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을 끊게 되는 때는 왜 끊게 돼요? 유전자가 도로 켜지면 약을 끊을 수 있죠. 유전자 안 켜지는 이상 약은 끊을 수가 없죠. 그런 거라.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이 유전자를 중심으로 생각을 아직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약만 줄. 그러면 잘 체하는 사람. 어떤 때 잘 체합니까? 기분 나쁠 때, 기가 막힐 때, 일단 배운 대로 딱 들어맞아야 맞아요. 모든 것은 같은 원리다. 어떤 질병이든지. 그 발생 원리도 꼭 같고, 그러므로 치유되는 과정도 뭐예요? 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기본요건만 갖춰지면 모든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모든 병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거를 확고하게 가져야 될 겁니다. 설명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그럼 뭐, 위장 문제는 요 정도로 하면 다 설명이 뭐예요? 간단하게 돼버려요. 이제 됐고. 자, 이제 간 경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화된다. 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하면 경자가 뭐예요? 굳었다. 할 말입니다. 간 경화, 그러면 쉬운 말로 하면 간이 굳는 겁니다. 간이 굳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간이 굳어버려. 네. 간이 굳는다는 말은, 근데 이제 우리 몸에서 굳는다고 표현하는 병들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경화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경색이라고 합니다. 경색. 그래서 그래서 동맥 경화, 간 경화, 폐 경화, 폐도 간 경화처럼 폐가 굳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근 경색, 그 다음에 뇌 경색. 그래서, 경색, 경화,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경색, 경화는 혈관하고는 상관없이 굳는 거. 그래서 자 뇌경색 그러면 뇌 혈관이 탁 막히니까 또 심근경색 그러면 심장벽에다가 산소 공급을 하는 혈관이 막혀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심근경색이 되는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혈관이 꽉 막혔다. 산소 공급과 영양소 공급이 중단되었다. 그러면 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세포들이 죽어야 돼요. 세포들이 죽으면 그 죽은 조직은 어떻게 해? 네. 병균이 달려들기 쉬워요. 그러니까 죽은 세포가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제거되어야 됩니다. 시체는 반드시 치워야 돼. 치워가지고 땅에 묻든지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죽어버린 심장 근육세포나 뇌세포는 죽으면 우리 몸에서 그 시체를 제거하는 거식세포라 그랬습니다. 거식세포들이 쫙 와가지고 그 시체들 치워요. 죽은 세포. 치우면 그 죽은 세포들이 차지했던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또 메꿔야 됩니다. 그것을 메꾸기 위하여 여러분 온 몸에 퍼져 있던 소위 섬유세포. 섬유세포라는 세포들이 몰려와서 거기에 섬유질을 생산해가지고 그 공간을 메꿔버려요. 그래서 그 섬유질이 굳으면 굳어요. 그래서 딱 좀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섬유질, 섬유세포가 와서 섬유질을 생산한다. 섬유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이 잘 아는 콜라겐이란 거 있죠? 그렇죠.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자들은 다 알아요. 이 콜라겐도 섬유세포가 생산하는 섬유질, 섬유물질, 섬유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엘라스틴, 무슨 여러 종류의 섬유질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섬유질, 콜라겐을 쉽게 여러분이 쓰는, 일상에서 쓰는 단어로 쓰면은 흉터요. 흉터. 그래서 여러분, 화상을 입으면 피부 세포들이 다 죽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흉터가 더 피잖아. 그래서 흉터가, 그 섬유세포들이 쫙 몰려옵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자꾸 생산해서 흉터를 만들어서 여기를 덮어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굳잖아요. 그렇죠? 굳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뇌경색,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세포가 죽어서 결국 섬유질로 말미암아 흉터가 생기는 것이다. 간경화, 폐경화는 뭐냐 하면 혈관이 막혀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술을 많이 먹어서 간세포가 자꾸 죽어서 결국 간경화가 된다. 또는 B형, C형 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간세포들이 자꾸 죽으니까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서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경색할 때 색자는 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화는 막힌 거 없이
그냥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결과는 다 뭐를 형성하는 거요? 흉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에 흉터가 있는 사람은 뭐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을 여러 번 앓은 사람. 그러면 이 흉터가 있는 심장이 기능을 잘 할까 못 할까? 잘 못해요. 그럴 때 우리가 심장이 약화된다. 물론 간에도 흉터가 자꾸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간에 흉터가 많이 생겼다. 그러면 간 표면에만 흉터가 있는 게 아니고 간 내부에도 흉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이. 예? 자, 여기에 피부에 흉터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 예, 이렇게 되듯이 예. 간 내부에 흉터가 많으면 간이 어떻게 될까? 쭈그러집니다. 쭈그려서 간이 작아지면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뇌경색이 왔다, 심근경색이 왔다, 간경화가 왔다. 이거는 그걸로서 끝이다.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경화, 경색 현상이 일어났을 때, 회복될 수 없는 장기가 뭐냐? 제일 회복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장기가 뇌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오면 그거는 그건 회복 안 된다. 그리고 심근경색도 회복이 안 돼. 자, 그래서 간경화도 절대로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경화, 경색이 회복이 되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면 회복할까? 그럼 저 그림 보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돼야 회복할까? 어허, 참. 이거 그치 쉬운 질문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제가 여러분한테 뭐, 어려운 질문 할 리가 있습니까? 쉬운 질문 해도 대답 못 하는데. 예. 이거는 눈에 보이는 대답인데. 자, 예? 그렇지. 흉터가 없어지면 될거 아니고 저렇게 좀 순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순진한 대답이요. 근데 뭐 잘난 척하고 있어요. 순진하기 싫어요. 그렇죠. 흉터가 없어지면 돼. 자, 흉터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또 흉터만 없어졌다고 해서 다 낫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흉터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응? 그렇지. 정상세포가 옛날에 죽었던 세포가 어떻게 다시 생기면 그게 낫는 거죠. 역시 우리 우등생. 역시 우리 우등.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뭐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하는 줄로 아는데 천만에. 자, 첫째, 흉터가 없어질 것. 둘째, 죽었던 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 세포가 생길 것.
그렇죠. 그러면 죽었던 세포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 세포가 생기는 것을 뭐라 불러요? 재생이라고 부릅니다. 재생. 재생이 돼야 돼. 자, 그러니까, 첫째, 흉터 제거. 흉터 제거란 말은 조금 어려운 의학적 용어를 쓰면 섬유질 제거라는 말입니다. 콜라겐 제거다. 그래서 흉터가 제거되면 어떻게 될까요? 굳었던 쭈글쭈글한 간이 어떻게 될까?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예. 네. 흉터 제거. 그 다음에, 세포 재생. 이 두 가지가 일어날 수 있다면, 뇌경색도 낫고, 심근경색도 낫고, 간경화도, 폐경화도 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흉터 제거가, 그래서, 그 동맥 경화도 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흉터 제거, 그래서, 여러분, 그 경화된 간을 이렇게 떼내가지고 보면, 우리 의과대학 댕길 때, 이거는 절대로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간 경화 절대로 원상복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간 경화가 있으면 그거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간 경화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빠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의사들이 간 경화 환자들 죽는다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환자들이 뭐예요? 그거를 믿어. 믿으면 그 믿는 때로부터 죽어가기 시작해. 뭐 믿는 때로부터 왜 죽어가기 시작해? 유전자가 자꾸 지니까. 왜?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뭐밖에 없으니까? 절망밖에 없으니까. 예? 기가 막혀 안 막혀? 예? 힘 빠져 안 빠져? 생기 있어 없어? 유전자 꺼지면 서서히 꺼져가면서 그래서 뭐 2년 정도 살 겁니다. 그럼 2년 안에 봐요. 그러니까 의사 직업이란 게 이게 무서운 직업이에요. 네. 잘못 얘기하면 살 수 있는 사람도 뭐예요? 그래서 참 암 환자들에게 저는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뭐 4개월, 3개월, 6개월 뭐 환자가 살아나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적인 소리를 할 수가 뭐예요? 없다는 걸 제가 아주 저는 철저히 알고 그, 맨 첫 시간에 제가 말을 꺼내놓고, 결과를 말씀 안 드린 얘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인명이 제천이요, 한 사람. 예. 네. 그래서 그분이 아들이 이제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와서 보니까, 와, 생명이란 게 있어. 정신님도 있어. 그래서 그분이 다 그걸 받아들이고, 예, 네.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 그래서, 그러니까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딱 돼가지고 그 의사를 찾아갔어. 그러니까 의사가 막 깜짝 놀래. 의사는 죽은 줄 알았어.
뭐 어떤 치료도 할수 없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거든 그 의사가. 그랬더니 그래서 이 환자가 의사 찾아가가지고 이제 나 한번 검사해 보고 맨첫 번째 엑스레이 그 다음에 지금 탁 암이 싹 없어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환자 뭐라 그랬게? 인명은 제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 그 인간의 지식으로 통계적으로 하는 거를 왜 사람이 그걸 그렇게 믿을까? 내 인명이, 나의 생명이, 생명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은 하늘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명은, 나의 생명은 하늘에 달렸다는 말 과학적으로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흉터 제거가 될까? 이 흉터가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워본 일이 없어요. 흉터가 섬유세포들이 와서 흉터를 만든다는 것까지는 배웠는데, 한번 생긴 흉터가 없어진다는 건 꿈에도 못 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리고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해가지고 세월이 좀 흘렀죠. 한 10년 후에 제가 간경화 환자 때문에 제가 이 간경화 환자들에게 희망을 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뇌경색 환자, 심근경색 환자 얼마나 많아요. 이분들은 다안 낫는다는 말을 듣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유전자가 점점 더 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이분들한테 희망을 주면 그 희망 때문에 유전자가 점점 다시 켜지면 치유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섬유세포에 대한 연구 자료를 다 모았습니다. 섬유세포의 활동.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흉터가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을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본래 세포들이 죽은 공간을 비워두면 안 돼. 쓸데없는 공간이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되거든. 자, 그럼 그거를 그 공간을 없애기 위하여 흉터를 만들어가지고 딱 채우는 거야. 그럼 만약의 경우에 그 흉터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그 흉터가 본래 있던 자리에 본래 간세포나 뇌세포나 심근세포가 다시 생겨야 될 필요는 모두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야 건강이 본래 건강 상태대로 회복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창조주는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창조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이 흉터를 없애야만 본래대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때는 제가 창조주라는 존재를 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창조주가 반드시 흉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도를 어떻게 만들어 놨을 것이다라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해요. 제가 창조주를 안 믿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 의과대학에서 교수님들한테 배운 대로 교수님은 사람이요, 창조주 아니요. 그 교수님들은 자기들의 연구로 봐서는 흉터 조직이 없어지는 걸 본 일이 없으니까 흉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한테 가르쳤다. 그러나 이제 이상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창조 교수님들이 더 이상 이상구의 우상이 될 수는 없다.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은 인간이야. 인간은 다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좋다.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흉터를 없애는 방도를 어떻게 방도를 마련해 두셨을 것이다. 그러면 흉터를 없애려면 뭐를 없애야 돼? 콜라겐을 없애야 돼. 그래서 제가 생각 많이 했어요. 콜라겐이 없어질까? 저도 의과대학에서 세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고 세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섬유세포가 와서 생산해 놓은 콜라겐, 그 흉터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게 상상이 뭐예요?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나도 어릴 때 여기 다친 데가 많아서 흉터가 많았거든요. 무릎 박보니까 흉터가 없어! 흉터가 없어! 지는 거야. 그, 누가 한 거예요? 의사가 해준 것도 아니고, 뭐. 창조주가 한 거라니까. 상구 무릎팍 옛날 다쳐가지고 막 피부가 껍질이 벗어지고 피가 나던 거기에다 흉터가 막 벌겋게 생겼다. 없어. 그리고 딱 생각하니까 우리 고종 사촌 여동생이 있어요. 옛날 어릴 때, 아, 참 이쁜 얼굴인데. 아, 막 뜨거운 물에 화상 입어가지고. 여기. 귀 뒤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버그 키운다. 우연히 만나게 된 거야. 왜 이렇게 흉터가 없어? 성형수술 했나? 안 했대. 서서히 조금씩 없어졌대. 콜라겐도 뭐예요? 없었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콜라겐 없어지는 방도를 뭐예요? 틀림없이 만들어 놨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면서 또 생각을 해봤어. 그 당시에 여자들이 뭐를 많이 했냐면, 콜라겐 피하 주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죠? 왜 했냐? 여자들은 참, 그,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여자 뭐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자기들 눈에 보여. 소위 잔주름이라는 거.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우리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자기들끼리는 보여요. 참, 여자들은 고생 많으세요. 네. 우리는 뭐 안 보이니까 그런 거 걱정도 안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잔주름 안 보이게 하려고, 어떻게? 예? 예, 이 피하에다가 콜라겐을 주사. 주사해서 약간 도톰하게 올리면 잔주름 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수술, 요즘은 별로 인기가 없는 모양이에요.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거 왜 인기가 없어진 줄 알아요? 왜 인기가 없어졌게? 처음에 주사하고 난 뒤에는
없어진 것 같은데, 그건요, 도루묵대예요. 그럼 그게 도루묵대는 이유가 뭐야? 콜라겐이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 그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콜라겐 주사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 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콜라겐 주사 하는데, 그게 영구히 가냐? 그랬더니 안 가대. 그거 얼마나 가냐?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이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틀림없이 창조주는 쓸데없는 콜라겐에 이런 데 주입한 거. 그러니까, 그렇죠. 쓸데없이, 그러니까 간 경화도, 그 콜라겐 흉터가 있는 것이 사실상 본래대로 하면 쓸데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간염에 걸렸고, 내가 잘못해서 술 먹었고, 뭐 그래서 간세포가 죽어서 하나님이 할수 없이 흉터를 만들어 놨지만 본래는 뭐예요? 쓸데 없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그 흉터를 쓸데 있는 상태로 살면 흉터를 없앨 수가 없죠. 그러나 뭐를 하면 뉴 스타트를 하면 흉터로 막혀 있던 부분을 없애서 정상화할 필요가 뭐예요? 생길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내 뜻이 달라졌다 이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생명을 주는 창조주의 존재를 뭐예요? 이제는 나는 받아들여. 그러면 창조주가 주시는 생명을 받고 지금 여러분이 하시듯이 뉴스타트라는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생명이 어떻게 할까? 흉터를 제거할 텐데.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제 과학적으로 자세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자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몸 안에서는 이 콜라겐을 제거하는 콜라겐도 물질이니까 이 물질을 제거하는 물질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추리했다. 형사 수사관이죠. 차 따지고 들어가네요. 아주 들어가. 그래서 콜라겐을 없애는 물질의 이 의학계는요, 분야가 너무 자세하고 넓어가지고, 세계 구석구석에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논문을 전부 읽는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시간도.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궁금하면, 그렇겠다 해가지고, 그 분야를 뭐요? 파고 들어가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을 제거하는 물질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붙였을 거란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콜라겐을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콜라겐 써가지고 제거 물질이라고 말할 때 쓰는 과학자들이 흔히 쓰는 그 표현이 뭐냐면 여기다가 ASE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있고. 이 콜라겐을 제거하기 위한 물질은 콜라겐 아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야. 과연 콜라겐 아제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존재하느냐?
과학자들이 발견했느냐. 찾아보니까 콜라겐아제가 있어. 네, 콜라겐아제가 있어. 그러면 그 콜라겐아제는 누가 생산한 거요? 네, 섬유세포가 생산한 거. 그러니까 섬유세포는 흉터가 필요할 때는 섬유질 콜라겐을 생산해서 흉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흉터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는 뭐예요? 섬유세포들이 흉터 있는 곳에 와가지고 콜라겐아제를 생산해서 콜라겐을 재흡수해서 갚아버리는 거예요. 박수! 네. 아.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자, 흉터 제거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번. 세포의 재생이 가능할까? 이제 세포만 재생되면 돼. 그렇죠? 그러면 뇌경색, 심근경색, 간경화, 폐경화, 동맥경화 다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세포 재생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그래서 세포 재생은 우리 의학에서 세포는 재생할 수 있다. 그건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일 재생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뇌세포였습니다.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 안 된다. 뇌세포가 뇌경색으로 죽으면 옆에 뇌세포가 좀 더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죽은 뇌세포의 기능을 어떻게 기능을 보강해서 해줄 뿐이지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가지고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콜라겐아제를 발견하고 난 뒤부터는 뇌세포도 틀림없이 뭐예요? 재생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뇌세포의 재생에 대해서 제가 깊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가 황우석 교수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온 세계 각 과학자들이 다 줄기세포를 연구를 하고 있죠. 줄기세포라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 여자의 엄마의 자궁 안에서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모여서 그래서 합쳐서 유전자가 이제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없던 맨 첫 번째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딱 형성된 순간은 여러분은 뭐였을까? 세포 한 개. 세포 한 개. 그 세포 한 개로부터 세포가 이제 분열하면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줄기세포가 돼. 그 줄기세포가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게 뭐예요? 가지라 그래, 가지. 그래서 여러분은 줄기세포로 되고 그 줄기세포에서 각 가지 세포가 나요. 그 가지 세포가 뭐냐? 피부 세포, 폐 세포, 뇌 세포. 이게 전부 다 무슨 세포에서 뻗어나온 세포들이다? 줄기 세포에서. 그런 의미에서 줄기 세포가 중요하다. 왜? 줄기 세포만 있으면 여러 가지 세포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줄기 세포에 대하여 별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때 과학자들이 어떻게 크면 이 줄기 세포를 만들 수 있다면 모든 병을 회복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줄기 세포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면 그 줄기 세포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세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황우석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죠.
쥐의 척추를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가 되었어. 그래서 그 쥐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하반신. 근데 그 잘린 면에 줄기세포를 집어넣어 주니까 그 줄기세포가 척추신경세포라는 가지세포로 변해가지고, 쥐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아주 막 온 세계 각광을 받기 시작.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즘 보면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뭐예요? 계속 생산하고 있어. 왜요? 줄기세포를 계속 생산해야 가지세포를 계속 만들어내죠. 그래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면 죽어버린 가지세포를 자꾸 재생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세포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세수만 한번 해도 겉에 있는 거다 떨어져. 그래서 이 피부세포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하고 뭐때 나오는 거 있죠. 그 피부세포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피부세포가 재생 안 되면 어떡할까요? 한 일주일만 때 밀면 해골 나옵니다. 근데 해골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줄기세포가 자꾸 만들어지기, 줄기세포들이 새 피부세포로 자꾸 변해. 그래서 그러면 뇌에도 줄기세포가 있냐? 보니까 있어! 그럼 뇌에도 줄기세포 있다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뇌에서도 새 뇌세포가 재생되어 나올 수 있다. 자, 뇌가 제일 재생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뇌세포가 재생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간세포쯤이야. 그래서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간세포는, 본래 뇌세포는 재생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간세포는 제일 재생을 잘하는 세포 중에 들어간다는 게 알게 됐어요. 제일 재생을 잘해.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재생을 잘하냐 하면, 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할수 없이 아기 간을 떼내고 엄마 간의 일부를 떼서 붙여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간의 일부를 떼가지고 아기한테 붙여주면 아기가 6주만 지나면 본래 간 사이즈로 다시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참 신기해요. 자, 동생이 아주 콩팥이 다 망가졌다. 그래서, 아마 형님이. 근데 동생이 형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형, 내 콩팥 하나 줄게. 이랬다. 그러면 동생이 콩팥을 줘요. 주면 어떻게 되게? 동생은 콩팥 두개 있다가 한 개밖에 없죠. 그럼 한개 가지고는 조금 역부족이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한 개가 커집니다. 동생이 커져라, 커져라 이래서 커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다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신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신님을, 창조주를 믿는 것이 최고야. 건강. 예, 그걸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주의 어떤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지식이 그게 생명이야. 그렇죠? 그것이 건강이야. 그것이 행복이다. 예.
그래서 뉴 스타트 프로그램은 그 이 창조주의 그 사랑 곧 생명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 그 이부라는 게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성경이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말이 진짜 현실이다. 종교적인 얘기가 더 이상 아니라 과학적인 얘기다. 그래서 그런데 콩팥도 재생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의학계에서. 그래서 콩팥이 재생되느냐 안 되냐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죠. 그럼 콩팥에도 뭐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되면 콩팥도 재생된다는 말이 됩니까? 줄기세포. 콩팥에도 줄기세포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 연골은 재생돼. 연골도 재생돼. 다 재생되게 되어 있는데 재생이 되게 돼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첫째, 생명을 잘 받지 않고 둘째, 뭐요? 기본 여건을 갖춰주지 않. 즉 결국 뭐 안 한다는 얘기요? 뉴스타트 안 한다는 얘기요. 네. 뭐 이래저래 결론은 뭐예요? 뉴스타트 하자는 얘기요. 박수. 예. 예. 그러니까 간 경화는 뉴스타트 잘하면 그 훌쩍 나요. 이 간 세포들은 줄기 세포가 없어도 그 간 세포 자체가 번식해서 새 간세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간경화 가지고 겁먹을 필요는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뉴스타트가 없으면 병원서 얘기하는 대로 되겠지만 뉴스타트를 하는 한 간경화 가지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이 색전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간암이 생기면 색전술을 합니다. 참 색전술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네, 3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일본에서 처음 시작한 건데 왜냐하면 간암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고 한국입니다. 간암 위험이. 그 색전술이 이제 처음 발견됐을 때는 와 이거 최고다 이거. 그래가지고 막 대환영을 받은 아주 인기 있는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이 색전술에 대해서 그렇게 신나게 색전술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 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간에도 혈관이 혈관이 이렇게 이제 통과하죠. 그러면 이제 간에서 혈관이 또 가지를 많이 친다, 그렇죠? 합시다. 근데, 여기서
뼈속에 암이 생겼다. 암이 생겼다. 그, 이암 덩어리들은 혈관이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암세포들도 뭐를 공급받기 때문에? 네,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의사들이 요거를 막아버리면 좋겠다. 혈관을. 그래서 막아버리는 걸 색전이라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기술은 발달했어요. 여기서 이제 촤 관을 집어넣어서 촤 넣어서 쫙 와서 독한 알코올 우선 아주 다른 독한 물질들을 촤 주사를 해요. 저 사람이 여기 있던 암세포들 죽겠죠. 그런데 이 암, 여러분 벌써 항암 치료에 대하여 배우셨다시피. 꼭 암 덩어리 안에는 암 덩어리가 다 똑같은 세포들이 아니라 다 각종 독종도 있고 순대기도 있고 악바리도 있고 온갖 종류가 다 있는데 그 살아남는 독종들이 있어.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 살아남은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이제 알거든. 아무리 독한 약을 주입해 넣어도 이게 100% 죽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남은 놈들도 죽겠느냐 하면, 영양 공급을 차단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차단하기 위해서는 뭐 하자? 혈관을 막아버리자. 그, 요거를 색전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딱 막는 거예요. 죽고, 그 다음에 했을 때는 독한 물질 집어넣으니까, 이제 이런 아까 컸던 암이 죽고 뭐예요? 이제 암세포가 뭐예요? 요 정도 남아 있는 거야. 그걸 이제 막아버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의사들이 바라기는 저 새끼들은 굶어서 죽으라 이거예요. 그럼 뭐 얼마나 깨끗하게 처리돼 버려? 그럼 짜랑 암 없어졌어. 그런데 이 색전술을 이제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희한한 색전술을 하는 의사들마다 그참 이상하네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 색전술을 여기 딱 막아버리면, 없던 암덩어리 여기 또 생겨! 응. 또, 여기도 또 생겨. 그럼 이제, 또 여기다가, 또 색전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여기가 또 생기는 거야. 없던 게. 그 처음에는, 아, 저런 게,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본래부터 있었던 건데,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요게 남은 것들이 말입니다. 여기는 더 이상 살기가 힘들거든. 살기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살기 힘들면 이민가. 그 자식들이 다 이민을 가가지고 혈관이 잘, 영양소가 잘 오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그럼 거기 자리 잡고, 아따, 여기는 살만하다. 그 정확한 거. 그러니까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또 생기지. 이래서 색전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색전술만 스물 몇 번을 한 사람들.
그럼 이제 이걸 할수록 어떻게 될까? 간을 곳곳에 간을 다 망가뜨려. 독성물 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집어넣으니까 간세포도 같이 죽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흉터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간 경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뉴스타트 말고는 할 것이 없죠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이게 근본적인 합리적인 치유가 아니야. 아시죠? 그러니까 자꾸만 재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한국에서는 자꾸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참 좀 그런 면에서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간경화,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모든 것에도 여러분이 이 창조주를 믿는 한 간경화도 좋아질 수 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시킬 수 없어요. 없지만 나의 무엇으로 그 창조주는 생명을 줘서 내가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충분히 경화도 없어질 수 있고 재생이 돼서 간경화증이 전체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김성옥 씨라는 분이 캐나다에서 술고래야 술 먹고 B형 간염에다가 그저 간염 환자가 또술 먹고 뭐 이러니 막 간경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간암이 발생. 그 이제 평생 뭐예요? 그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돼가지고 항체가 생산이 안 되죠. 근데 드디어 간암에 걸린 거예요. 드디어. 근데 간암에 걸려가지고 이거는 치료 불가능이다.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간 이식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간 이식 후보자 명단에 올라간 거예요. 그 후보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가 우연히 부인이 뉴스타트를 인터넷에서 발견한 거예요. 강의를 딱 들어보는 게 정신이 번쩍 들거든. 와, 나도 살 수 있네.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신나게 뉴스타트를 한 거예요. 음식 다 바꾸고 집에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여러분 진짜 하려면 집에서 이거 해야 돼. 이거 못할 거 뭐 있어? 이거 못하는 이유는 쑥밖에 없다고. 쑥이 뭔데? 그럼 쑥스러워서 죽을래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본자. 여러분 방에서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고 3개월에 병원에 가니까 너 어떻게 됐냐 이거. 점점 좋아지고 있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 그 의사도 참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드디어 전화가 온 거야. 간 이식 순서가 온다. 캐나다는요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한국에서 간 이식하려면 한 2, 3억 듭니다. 미국에서는 4억 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중국 간 사서 중국에 가서 하면 뭐또 훨씬 더 싸고. 중국은 막 그런 나라 아닙니까? 참 중국이란 나라 무지무지한 무서운 나라야. 사람 잡아다가 그럼 좀 싸죠. 공짜야. 여러분 간 이식해 놓으면 평생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평생 면역 억제제 먹고 살아야 돼. 네. 왜? 남의 간을 갖다 붙여놨으니까, T세포가, 이거 우리 거 아니라는 거야. 그걸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반응이라고 그래요. 그 거부반응을, T세포가 거부반응을 못하게 하려면, T세포를 자꾸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T세포 죽이는 약을 자꾸 준다고. 그럼 T세포를 자꾸 죽이면, 뭐 잘 걸릴까? 암 잘 걸리지. 이건, 그러니까 이 현대의학의 치료라는 것은 타인의 모순을 안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뉴스타트처럼 깔끔하지 않습니다. 뉴스타트 치료는 전혀 모순 있게 없게 없어. 모든 것이 진리야. 진리끼리는 부딪히잖아. 이 거짓이 들어오면 막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거짓말 해가지고 그거 유지하기 쉽습니까? 예.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리가 진리면 꿈쩍도 안 해요. 그 교리에 거짓이 있으면 자꾸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예, 맨날 그냥 신경을 써야 되는, 교단이 안식일 교단이야. 이상구 박사까지도 이제, 이거 아니네. 이러니까 막 또 지금 막 진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사람들은 세뇌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다수의 교인들은 막 관심도 없어. 저 이상구 박사 왜 저렇게 별나냐. 뭐이 정도로 이래가지고 다 지나가요. 교단은 그거 잘 알아요. 지나간다고. 지나가면 그 안에 아직도 거짓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이상구 같은 별난 놈이 또 나타나.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맨날 괴로운 거예요. 방어하느라고. 그 안에 모순이 있으면. 그 모순, 진짜 질리면 깔끔하면 뭐예요? 모순이 있을 수 없어. 그러면, 별난 놈도 안 생겨.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 빠졌죠? 예? 그래, 전화가 때려놓은 거야, 새벽 2시에. 간 준비됐다, 이거야. 공짜 간이. 4억짜리 간이. 준비됐다. 그래서 우물쭈물 이식을 받아야 되냐?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 뭐 하냐? 우리가 지금 곧 헬리콥터를 출동시킬 것이다. 네. 간거 오래 못 놔두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빨리빨리 결정해서 빨리빨리 시작해야 돼, 수술을. 이제 김성욱 씨가 우물쭈물 하니까, 지금부터 5분이다. 자, 5분 결정해! 사람, NO! 박수 NO! 그래서 간경화 포기하고 계속 뉴스타트해서 결국 그후 3개월인가 만에 완전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캐나다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 명단에서 제거해 버렸어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그 참 노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확고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확고한 믿음으로 확실하게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한다면 충분히 치유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